자, 이 형님은 이게 무슨 버섯이죠? 긁고요. 긁고요? 긁구나. 긁고. 어디? 응? 된 것 같다. 그만해. 저거 어디 갔지? 버섯은 그냥 뽑고. 네, 네. 그저 물에 물 넣어놔. 됐어. 지금 넣어놨어. 지금 된 것 같은데? 아, 더 짜. 아, 파네. 아주. 그러다가 물을 나가, 내가. 물이 들어야 돼, 이렇게. 짜긴 하다. 어우, 짜! 손이야. 알 정도가 아니에요. 겉에야? 겉에? 그렇게 안 가나. 완전 버섯을 염장해서 아주. 네? 아니. 이건 다 끓었어요? 수육은 다 됐고요. 이건 뭐 하실 거죠? 요거, 배추. 아, 배추 삶으실 거. 너무 작잖아요, 글씨가. 그릇이. 골코 버섯은 염장을 해서 가져와서 지금, 예, 지금 물에 염장기를 빼고 있습니다. 삶아서 지금 고기에다 싸서 먹으려고 준비해 있습니다. 될까? 썩지 않나? 과연 숨만 죽으면 되니까. 숨 죽어라, 얍! 볶음을 해보겠습니다. 양파 좀 넣어야 돼. 양파 여기 꺼내라. 응, 해야 돼. 여기 좀 펴면 안 돼. 아니, 있다고. 마늘. 마늘 기름을 낸 다음에 하면 더 좋아. 마늘 기름. 파도 버섯 따라 길쭉하게. 여기에다 호박을 넣고 볶아도 호박이 없어서. 호박이 없어서 그냥 버섯만 넣고. 간은 염장을 해서 간은 안 해요. 따로. 함께 또 그냥 그냥 끓여만 양파가 이거예요. 양파 쌩에서 먹는 게 다 익었어. 이거 양파가 다 감아서 네. 좋습니다. 그래, 버섯 볶고 완성. 자, 이제 부추를 씻어야 됩니다. 선생 생일이 다와. 지금 회원들이 돈을 3만 원씩 내서 3만 원씩 내서 몰라. 같이 넘어졌는데 나는 괜찮은데 지는 왜 꼬부라지냐고. 자, 물기를 빼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두 손으로 꽉꽉 힘이 손 힘이 좋으니까. 자, 열심히 짭니다. 다 짰어요. 자, 이제. 배추 버무립니다. 양념을 이쪽 한쪽에 조금씩 먼저 하고 버무리고 또 버무리고 돼.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와, 맛있겠다. 군침이 막 돌아요. 너무 좋아. 군침이 막 돌아요. 열심히 비비고 비비고. 이렇게서 낚시를 비비고 내십니다. 김치 번물라? 네. 물려야 돼. 그 오늘은 좀 죽었다. 예. 저번 때는 완전히 너무 살았어. 집에 가니까 싱거워졌어. 결론은 보이냐? 배추 살아. 먹으라 이거 아니요. 배추 살았어. 살았어. 오늘 아이 배추가 자체가 죽었어. 응. 예. 파. 자 파. 파 넣고. 그 배추 사는 집 있잖아요. 예. 이상하네 이래서 조금 왜 이상해 노색이 있어요. 노색이 있어요. 거짓말을 했지. 아 처음에 산 거 처음에 산 거는 괜찮고 괜찮다 했어요. 네.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다 알려서 줬거든요. 네. 저기 괜찮다. 나중에 그만. 누구한테 고추가 안 좋았구만. 예. 그 고추가요. 먹어볼까? 동생한테도 줬는데 거기에 그래 흰다리가 이쪽이 좀 많고 그래가지고 가루로 사신 거야? 고추가 왜 이럴까 이랬어. 아니 그냥 고추를 샀대잖아. 고추가 이거 빨아놨는데도 시큼해. 왜 고추를 줬나? 고추가 시큼해요. 그래서 내가 싱거워. 소금 넣어야 돼. 응? 저거 더 넣어야 된다. 싱거워. 액젓 넣지 마. 소금 넣어야지. 이거 너무 씻었어. 아니 그 소금을 덜 넣고 저거 할 때 좀 많이 넣어야 돼요. 절글 때 소금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더 넣으면 아니야 근데 다 빠져나갔잖아. 조금 더 넣으래. 지금 못 먹어. 저 고춧가루도 조금 넣어. 아니야 고춧가루 그만 해도 돼. 조금 고춧가루 조금 아니야 고춧가루 더 안 넣어도 돼. 거의 대차가 팔에서 고춧가루 지나면 안쪽이야. 대차가 펄에서 고춧가루 펄에서 고춧가루 넣으면 고춧가루 조금만 돼. 뭐 먹어도 돼? 네. 맞아. 색깔 내지 난다. 아우 매워. 고춧가루 넣어봤자 별도 안 나. 그냥 그게 괜찮아. 진짜 지금 소금 더 넣었어. 아 그게 그랬겠구나. 아우 매워. 진작 얘기해 주지요. 소금 좀 더 넣을까? 이거 썬 건 어디 있어? 아니 안 넣을게. 이거 썬 거. 덜 적어진 거 같은데? 응? 덜 적어진 거 같은데? 안 썼어 이거? 이건 전에 건데. 나 전에 거야. 지금 간대. 내가 넣을까 싶어서. 넣어요. 혼내는 거 넣더라고요. 넣어 달라. 간대지? 어때요 간이? 한 봐요. 싱거워. 그냥 싱거워. 아까 좀 짠 듯 해야 돼. 파란 거는 싱겁고 파란 거는 짜. 응? 파란 게 아까 짜지. 아까 또 싱거웠는데. 파란 거 먹으니까 짜. 이걸 먹어봐요. 줄거리. 이거 맞아. 줄거리. 이거 먹은 거 이거요. 줄거리 먹어봐야지. 줄거리. 줄거리 맹. 맹이요? 네. 맹이면 조금 더 넣어. 조금 더 넣어? 그죠. 조금 더 넣자. 좀 더 넣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래. 네? 싱겁게 먹는 사람 안 넣어도 되고 아니야 안 넣어도 돼. 싱겁게 먹는 사람은
다 씻어 못 먹어. 짜오게 먹는 사람 더 넣어. 이거 얼른 더 넣어야 돼. 더 넣어. 이게 소금이 달기 때문에 괜찮아. 그거만 아니야. 많아 그거. 다 넣어 많아. 다 넣어 많아. 아니야. 많아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많다니까. 들고 들고. 들고 이거 통째로 들이고. 얼기지 말고 막퍼. 아프다 통째. 근데 아까 많은 것 때문에 그거밖에 안 돼. 죽으니까. 죽었잖아요. 나 그거 먹었나? 죽어서 얘 조금. 얼기었어요. 짤 텐데. 야 이거 안 넣잖아. 뭐요? 아 양파. 양파. 깨도 넣어야 되고. 깨 넣어줄까? 네. 얼마나? 거의. 얘도 넣고 담았어. 응. 오, 지금 꽃이다. 응? 응. 지금 꽃이야. 응. 오, 담아. 들어. 자꾸 먹으면 갈 맛도 몰라. 됐어. 맛있다. 됐을까? 됐어, 응, 됐어, 됐어. 먹어, 또 먹어. 그만 먹는. 배추도 꼭 순내니까. 순내? 아니요, 너무 버무리면. 아니, 꼬시다고 해, 배추가. 맛있네. 꼬시다니까. 그거 너무 크잖아, 그거는, 그지? 응? 이거. 아, 옆잡이 있다가, 여기다 올려놓고서. 오세요, 배추가. 네. 자. 자, 이제 수육을 썰겠습니다. 이거 그럼 덩어리로 살 거 그랬나? 네, 조금씩만 먹으면 돼. 응? 셋. 이거 다섯 덩어리네. 아이고, 덩어리는 넷. 다섯 개지. 한 사람당 한 덩어리씩. 건방엔 겉절이하고 배추쌈 싸갖고. 자, 수육을 썰어 봅니다. 접시에 하나 주세요. 너무 큰가? 응? 작게 살인 말이야. 이제 커피 좀 넣지 그랬어. 안 넣었어, 그거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수요. 아이고리야. 밥 뒤집었나? 얘는 이쪽으로 나올게. 두 개. 선생님, 두 개. 뜨거운 물로 해, 생각해. 아니, 이거는. 아까 저거 끓인 거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밥상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겉절이, 수육, 배추, 버섯볶음 준비됐습니다.